사람, 그 사람이 어린 시절은 어떤 어린 시절이었을까? 유년기 시절. 어려서는 그 막 무술 영화 보면서 막 저런 그 무도인이 되겠어. 이수룡의 영향을 좀 받았을까요? 발차기 같은 거 되게 잘했었는데 대련을 하면 움직이면 잘 못 때리겠더라고. 샌드 걸 잘 때리는데. 그러니까 좀 그 군대 대련한데 좀 가만히 서 계셔달라고 그런 것도 얘기가 아니잖아요. 아니 그러면 액션 영화라든지 뭐 이렇게 뭐 백덤블링이라든지 뭐 앞구르기라든지 멋있는 또 무술인이 되면 되잖아요. 중학교 때 스턴트맨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스턴트맨이 되려면 이렇게 백핸드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 손 짚고 뒤 돌기. 그걸 기본으로 해야 되죠. 그렇죠. 예. 그 백핸드가 안 됐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오히려 저는 나이 들어서 백핸드가 됐을 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나이. 해봐야 아무도 자기 위안 있죠. 핸드 아이스. 이 기술은 내가 있다. 그 무술 쪽으로 타이밍이 좀 안 맞았네요 인생이랑. 그렇죠. 그랬고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공부를 되게 못했는데 시곡하고 뭐 그 시간은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막 그 글을 막 썼어요. 그래서 아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를 돈을 모아서 사서 그걸 찍어야 되겠다.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 카메라를 사려고 2년 동안 점심을 안 먹었어요. 그러니까 점심값 2,000원씩을 계속 모아서 그 카메라를 사려고. 아 근데 그 카메라는 눈물이 확 나는데요. 근데 하여튼 그 점심을 한 끼도 안 드셨다고 그러면 일단 키와 맞바꾼 카메라잖아요. 여기 저녁만 먹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영화 좋아하는 친구들 어떻게 우연찮게 만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막 영화를 찍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학생들끼리 그냥 순수하게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고 넣으셨어요? 아니요. 그 저기 인문계인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? 30분 늦는 인문계죠.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2부라고 하죠. 2부요? 그러니까 야간 비슷한 그런 거네요. 그래서 야간이라고는 하지 마세요. 저희는 그 굉장히 비감해요.